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우리 각종 여러 가지 세포들의 그 기능을 성능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직접적으로는 무엇에 의하여 조절된다? 네, 생체 전자파. 그런데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네,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무엇을 결정해 준다? 생각. 우리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뜻, 뜻이 유전자를 지배한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뜻, 그 뜻에 의하여 생체 전자파가 달라진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선미를 내면화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가득하고 선이 증오심이나 분노보다는 용서, 이해 이런 선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가득할 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 진실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 즉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유전자가 조절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도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네. 와! 이렇게 돼.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이 아름다운 그 노래, 그 음악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미 속에 있는 힘,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그 뇌세포 속에 있는 그 이 노란색 유전자, 요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이게 짱 켜진다. 켜지면 엔도르핀을 생산해내게 되고 그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지면서 박수가 나온다. 네. 여러분이 강의 속에서 이야 이거 정말 진리다. 그렇게 되면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이 여러분의 꺼져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를 어떻게 팍 켜주기도 하고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는 게 아니라 무슨 유전자도 켜요? 네, 여러분의 그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탁 켜주면서 마음이 기뻐서 박수가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암세포도 죽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 선, 아름다움과 우리의 마음
이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 그리고 유전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우리 몸 밖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된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돼. 그렇게 될 때 놀라운 현상은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 즉 생체 전자파를 바꾼다는 것. 그것이 바꿔지면 유전자도 다시 회복이 되고 꺼졌던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여러분의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요즘 어린이들이 그 알레르기성 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천식, 아토피, 또 이제 무슨 알레르기성 비염. 저도 옛날에 그 비염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유전자 때문에? 예, T세포. 어저께 여러분 그림 보셨죠? 그렇죠? 사진. 그 암세포가 생겼다. 예,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 T세포가 물려가. 그렇죠? 이 T세포 속에 무슨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암세포 죽이는 거. 또는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전자만 작동을 잘하면 코로나고 무엇이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은 K-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면역 생긴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해도 문제야. 어떻게 돼야 이 팬데믹이 끝나요? 면역 생긴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아댕겨도, 예, 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내 T세포가, 예, 네, 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가 켜지면,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바이러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 네, 살다가 보면 면역 생겨 있어요. 항체가 뭐하고 똑같아요? 간염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간염 걸린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피검사 해보면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어, 세상에. 항체가 있다는 말은 과거 어느 시점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지냈는데 근데 B형 간염 바이러스 들어왔다가 항체만 생기고 항체가 생기니까 그 바이러스는 다 어떻게 죽어버리고 없다. 그래서 항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그 전염병 이런 질병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의 면역력이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방역을 최고로 잘한 나라가 어느 나라게? 지금 그 나라에는 환자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그리고 안 생겨 어느 나라게? 뉴질랜드입니다. 네. 뉴질랜드는 지난 12월 말부로 확진자 하나도 안 생겨요. 왜? 철저히 문을 닫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뉴질랜드 지금 누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뉴질랜드 관광 갈래도 비행기도 안 가. 안 받아요. 예, 네. 혼자서 문 딱 잠그고 어떻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 수입이 굉장한 나라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코로나 걱정을 안 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뭐만 강해지면 돼? 면역력만 강해지면 돼. 면역력 강해지려면 뭐만 하면 돼? 뉴스타트!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저 T세포에 입력된 여러 종류의 면역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곰팡이 죽이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세포예요, 저 T세포가. 저 세포 속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을 잘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어디를 가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몰라. 조금 조금 컨디션이 좀 나쁘네. 그러다가 뭐요? 하루만 자고 나면 괜찮아. 나중에 보면 뭐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도 생겨 있고, 예, 코로나 항체도 생겨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리신 길에 지금부터 뉴스타트만 어떻게 잘 하시면은 자 알파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진선미로 그러면 나도 뭐예요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유전자들이 다 왕성하게 작동하면 면역력이 강해 안 강해 강해요. 그 저도 이제 이 기관지 전신 전식 알레르기성 비염 그래서 맨날 그래서 감기가 너무 잘 걸리고 이 코가 항상 염증이 생겨서 헐어 있고 콧물이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도 염증이 많이 생겨 여기 동공 여기 이제 공기 이 뼈 안에 이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왜 이게 텅 빈 공간에 공기가 차 있을까? 그래서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할까? 여러분 기타 아시죠? 기타. 기타가 왜 이 통기타? 왜 통이 필요해요? 통에 공기가 차 있잖아요. 그리고 통에 뭐가 뚫려 있어? 구멍이. 그 기타가 왜 통이 필요해요? 줄만 있으면 되지. 네. 통이 있어야 그 줄에서 나는 소리가 그 통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울림을 줘. 공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레조넌스 울림을 줘서 소리를 어떻게 소리를 확대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동공 속으로 공기도 들어가지만은 소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코를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코막맹이 소리가 나죠. 이거는 제 목소리가 동공으로 못 들어가서 야, 안녕하세요. 이거 찌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필요해. 그런데 그 동공 안으로 균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염증을 일으켜서 농이 생겨, 고름이. 그래서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축농증이라고 그래요. 축농증이란 말은 농을 저축하는 병이다, 이 말, 축농증. 그게 동공 안에.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축농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균이 들어가도, 그 들어가면 거기서 이 T세포들이 와서 다 균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뭐가 약하면, 예, 면역력이 약하면 맨날 비염, 그래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가렵고, 예, 축농증에다가 이제 그 비염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면 이제 천식, 뭐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이렇게 걸리는데, 그 저도 옛날에 참 고생했어요. 했는데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어떻게?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켜진다는 거야. 뭐를 받아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서, 알파파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진선미에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제 외부적 환경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건강식도 들어오고, 안 들어가던 물도 들어가서 물도 착실하게 마시고, 그렇게 되니까, 예, 유전자들이 잘 켜지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던 무좀도 어떻게, 예, 20년 동안 있던 무좀까지도 어떻게 싹 없어졌어. 왜? 곰팡이도 이 T세포가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만 잘 하시면 대박이야. 그래서 저는 대박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80이래도 어떻게? 지금 대박난 거야. 지금 뭐 체력이나 이 모든 그 건강 상태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상구야, 오랜만이다. 넌 왜 이렇게 싱싱하냐? 너는 약 먹는 거 없냐? 그래. 없어. 그럼 혈압약도 안 먹어? 아니. 비타민도 안 먹어? 아니.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약 안 먹는다고? 안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자식은 이상한 놈이다 그래요. 요즘 약 안 먹는 놈이 이상한 놈이 돼버렸어. 어떻게 약을 하나도 안 먹냐 이거야.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렸어. 왜? 자기네들이 뉴스타트를 안 하고 살다가 결국 다 약을 먹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래서, 야, 이 자식은 이상한 놈에 약 하나도 안 먹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게? 워낙, 뭐요? 워낙 별나게 사니까. 별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뉴스타트 하고 사는 게 별나게.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별나게 건강하고 싶으면 별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보통 사람들처럼 다 같이 살면 다 같이 약 먹어야 돼. 그거 당연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식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천식이 완전히 싹 나버렸어요. 그 중농장 이제 없어. 비염 없어요. 약으로 낫는 게 아니야. 결국은 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이 새로운 그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내면화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꿔주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꺼졌던 것이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되고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당뇨든지 그것이 우울증이든지 다 낫게 된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똑같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는 같아요. 근데 얘들 지금 7살인데 한 1년 전부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자, 얘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동일합니다. 꼭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예, 같은 방에서 자고 지금 옷도 같이 입고 모든 외부적 환경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얘는 무슨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꺼졌을까? 자, 외부적 환경이 동일합니다.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동일해도 무슨 환경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내면의 환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약 한 1년 전에 얘들 엄마가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얘들을 돌봐주지 못해서 밥도 잘 못해주고 그리고 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엄마가 건강하게 잘 돌봐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둘 다 똑같이 행복하게 예, 밝게 잘 살다가 얘가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사실상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면 우울증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거는 무슨 유전자 때문에 그럴까? 우리를 잠들게 하는 물질을 있는데 그거를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잠자게 하는 이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도 꺼져버려. 자, 우울증 걸리면 소화도 잘 못해. 왜? 위장세포 속에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꺼져. 왜? 맨날 배탑하니까. 맨날 무엇에 시달리는 거요? 잡념에 시달려. 맨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어와. 응? 그러니까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가 돼버려요? 베타파가 돼버려요. 응? 응.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위장세포에서 소화시키는 소화제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소화제도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소화불량. 모든 면에서 다 기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얘는 아주 밝게 씩씩하게 얘도 본래 씩씩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울해져. 왜 그렇게 됐냐? 왜 이렇게 유전자가 다 꺼졌냐? 외부적 환경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엄마가 누워서 꽁꽁 앓으면서 밥을 못 해주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가 자기들한테 밥 해주기가 싫으니까 꾀병을 앓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미워 안 미워? 미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어떻게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꺼지죠. 엄마는 사랑하는데.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같은 엄마에서 유전자는 같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엄마가 한 2주 동안 감기 몸살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감기 몸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얘는 우리 엄마가 꾀병 부린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믿으면 그 사랑 속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하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꾀병이야. 우리 사랑 안 해. 라고 엄마가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믿어주지를 않는다면 내면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자, 내 몸 속에 이렇게 암 세포가 생겼는데 예. 네. 나는 암 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알고 이 T세포들을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쫙 보내서 결국은 이 T세포들을 이동시키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에너지를,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는데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절하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체 전자파인데 그 생체 전자파를 다 조절해야 돼. 그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T세포가 암세포들을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해서 지금 암세포를 결국 어떻게 해?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려. 그러면 이 전체 이런 현상이 암의 자연 치유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자연 치유 하는데 바로 이게 자연 치유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매겨 가지고 자연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들은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영적 에너지라 이 말이야.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 근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 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쫙 들어오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도 들어와요? 자고 있어도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막히면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영적 에너지가 이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지가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 에너지야.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그거를 쓰면 뭐라? 그게 결국 생기.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하게 하는 뭐예요? 에너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우리 지구처럼. 생기가 넘치는 사람. 어저께 찾았어? 빨간 모자하고? 지우가 제 방에 와가지고 그거 봤냐고 물어보더라고.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죠? 어, 잘 됐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계신 이 질병, 암이나 당뇨나 이런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 알고 보니까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기는 이런 영적 에너지고 결국 그 본질은 뭐다? 진선미 사랑이구나.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기가 들어오면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돼서 그래서 유전자의 회복. 이 유전자의 회복을 일컬어 뭐라 불러요? 이거를 뭐요? 치유라고 부른다. 병이 나아버리는 거야. 병을 그냥 치료하는 거야.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은 달라요. 치료는
유전자는 회복 못 시켜. 왜? 치료해가지고 알파파가 됩니까? 아니다며. 고혈압 약 먹어가지고 알파파 돼요? 아니야. 그냥 화학적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고혈압, 혈압 올라간 것을 강제적으로 낮춰주는 소위 그런 거를 증세치료라고 그럽니다. 증세치료. 각 질병마다 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증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증세치료만 하고 있으면 하나도 재미없어. 네. 왜? 약 기운만 떨어지면 뭐예요? 야, 고혈압 약 기운 떨어지면 약 안 먹으면 어떡해? 야, 돌아 올라가 버려. 그 무슨 재미요? 네. 병이 나야 재미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사 생활을 재미없는 증세 치료 생활은 못 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본래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나는 의사가 돼서 나한테 환자들이 오면 어떻게 병이 치유되도록 그거 하는 게 의사인 줄로 생각하고 의과대학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의과대학에 가서 배워보니까 이 치유는 안 가르쳐줘. 뭐만 자꾸 가르쳐줘요? 치료만 가르쳐줘. 그 치료 말고 치유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의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못하죠. 왜 못해요? 치유는 무엇으로 되니까? 사랑, 진, 선, 미로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라는 내 인간이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원리를 환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진리를 의사가 깨달아서 그 진리를 이 강의를 통해서 쫙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이 뭐였냐면 내가 뉴스타트 의사가 돼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다 환자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가장 그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 누구누구가 그 음악 중에요 절묘하게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들으면서도 황홀해지게 하는. 그렇지, 재린이. 우리 재린이는 지금 피아노 음대를 갈까 하다가 뉴스타트가 피아노보다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과대학을 가서 뉴스타트를 하는 박사님처럼 뉴스타트 하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참 부러워요 제가. 왜 부럽냐? 저는 못 치는 피아노를 치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음악 중에 그 절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딱 들으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알파파가 돼버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음악 치유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뮤직 테라피 있어요. 왜? 음악의 그 아름다움 속에 치유하는 이 생기를 주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무슨 치유라 부른다? 자연 치유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생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하는 해주는 힘이 있다. 그 에너지가 있다. 그 자연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생기, 이 영적 에너지, 이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연 치유력. 네,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틀렸어요. 모든 인간은 자연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을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거를 나는 모르고 지금 자고 있는데, 이거를 해주는 힘은, 해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 얘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어떡해? 안 자고 보고 있다가 어떡해? 아, 얘 암세포가 생겼구나. 암세포를 죽여줘야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를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자든 말든 엄마는 계속 아기를 어떻게 살피고, 그런 거를 보살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봄이라고도 합니다. 그 보살핀다, 돌본다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에? 사랑이지. 그래서 그 아기는 잠자고 있어도 아기를 보살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자, 이런 현상.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서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잠 잘 자게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를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돌보고 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의사들이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일으켜 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면, 아,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연 치유력. 즉, 자연 치유력. 그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지금 활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속에서 살고 있구나? 아,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어떻게 왕성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뭐 돌보고 있구나.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 그 사랑이, 그 사랑 속에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아, 야, 그러면서 나는 뭐 받고 있는 존재구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때까지 내가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것을 나는 뭐예요? 모르고 살았구나. 이야, 이제는 알았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참으로 감사하다. 그 감사를 느낄 때 또 힘을 더 받아야 안 받아요? 더 받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 무슨 사랑? 예, 조건적 사랑이 아닌,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 예,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심지어는 누구에게,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암세포 맨날 생기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요. 그러면 다 죽어버리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총력을 다하여 무슨 파로 만들어야 돼? 알파파로 만들. 그러면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된 것은 결국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이제 알았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때까지 몰라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 그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던, 부정적으로 의심했던. 그래서 여러분 딱 둘러보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건강합니다. 예, 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꽁 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암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암 환자가 될 특징을 다, 여러분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암 환자 된 사람들은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속이 많이 상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속 많이 상하는 사람인가 알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아주 뭐요? 강하고,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책임, 왜? 책임감이 강해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다 책임을 완수해. 완수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수 잘해. 왜? 완벽주의니까. 일을 해내는데 어정쩡하게 해내면 누가 불편해? 내 자신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과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완벽 안 해. 얼렁뚱땅 다들 일을 해버리고 결국은 이 주위 사람들이 얼렁뚱땅 한 거를 내가 어떻게 뒤집어 쓰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 안 해? 네. 억울하니까 속상해. 네. 그래서 완벽주의에다가 네.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데 네. 이 책임감도 없고 뭐 책임감 없이 뭐 허지부지하게 해놓는 사람들을 보면 아 이게 짜증 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허지부지한 사람들은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게다가 이렇게 완벽주의로 태어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속상한다고 자꾸 속상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속상하니까. 우리 사람의 속은 뭐예요?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세포의 속이 사람의 속이죠. 그러면 세포의 속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습니다. 응. 세포 맨 속에 있는 게 유전자예요. 다른 것들은 그 세포 속, 세포 핵이라 그러죠. 세포 핵,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다 보조하는 기관들이. 근데, 그럼 속상해. 속상한다는 말은 뭐가 상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상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언제 유전자가 상할까?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속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지면, 화가 나고, 분노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 네.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거나 상해. 왜? 속상하면 베타파가 되니까. 그래서 속상하면 속상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하면 유전자가 상하니까 속상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 있잖아. 속상해 죽겠다. 유전자 꺼져버리면 유전자 상하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져버리면 죽어버려요. 알파파일 때 우리는 가장 생기가 많아요. 아,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재린이는 좋겠어. 뉴스타트 의사 되어서. 어저께 피아노 치는 거 들어보니까 우와. 그냥 피아노 소리 듣고 지나가도 알파파 같아. 예.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피아노 치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뭐 박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 유전자 켜졌죠. 알파파가 돼. 그래서 아름다움이 나를 치유한다. 그래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라는 게 있고,
그래서 또 무슨 치료도 있어요? 그림 치료, 아트 테라피. 맞아. 우리 저기 위암 위암 화백이 네, 화백이에요. 저 그림 잘 그렸죠, 그렇죠? 예. 네. 저분이 탁 지금 그림을 탁 그래서 항상 그 아름답게 그려내니까 여러분 음악도 아름다운 걸 연주를 하면 내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이게 그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막 술 퍼먹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왜 안 걸린 거예요? 그 요즘은 그림이 잘 된대. 그러니까 유전자가 쫙 켜져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흥얼거리고 댕겨요. 어머야 뭐야?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즐겁게 진선미 속에서 알파파로 살아갈 때 그때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죠? 확실하죠,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속으로 내면화가 되면 그 사랑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속상하고 맨날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우울증 걸린 애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 생기를 줘도 어떻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어떻게 자꾸 이렇게 오해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이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좋게 생각하자. 웃자. 그래서 둘러보면 맨날 속상한 사람들은요 아파요. 결국은 그리고 맨날 자 웃고 살자. 그거 가지고 너무 골치 아프게 그러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해요 안에?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일노 한번 화내면 한번 일노 늙는다. 그 우리 조상님들이 뉴스타트를 벌써 옛날부터 알았어. 그 참, 예. 그래서, 그래서 참, 그, 재밌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자연 치유력과,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사랑, 진선미를 알아서 깨달아서, 받아들여 내면화하면 이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생기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된다. 그러면 이 알파파에 따라서 유전자는 회복된다. 이거 그래서 이 생기 즉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변화시켜주는 이 생기 이 영적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 자연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뉴스타트는 자연치유인데 그런 뭐 개똥쑥이나 무슨 뭐 무슨 상황버섯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물질로 치유하자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내면의 환경을 바꾸면은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도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무엇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선택.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사건건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철저하게 무선적이 될 것이다. 긍정적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먼저 웃고 볼 것이다. 희망을 가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다 잘되게 되어 있다. 그 제가 저도 상당히 예민하고 막 그래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축농증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무좀에다가 뭐 소화불량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이런 15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항상 저는 뭔가를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완벽하게 책임을 다 안 하고 남에게 미루고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새끼 미워 죽겠고 근데 제가 이걸 휘파람을 불면서 자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뭔가 잘못되어 갈 때 항상 제 입에서 무슨 말을 하기로 결심을 했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뭐요?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다 잘 될 테니까 열심히 뉴스타트 생활을 즐기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